Today's vegetarianism, the noble way of living, will be presented in Korean with subtitles in Arabic, All Access or Vietnamese, Burmese, English, French, German, Indonesian, Italian, Japanese, Korean, Mongolian, Persian, Portuguese, Russian, Spanish, and Thai.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귀한 생활 채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볼 멋진 동물 친구는 대한민국 안양시에 살고 있는 귀여운 파피옹 강아지 레미입니다. 파피옹 종의 특성인 활발함과 호기심이 온몸에 넘치는 개구장이 강아지 레미. 그런데 레미에게는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함께 레미를 만나서 확인해 볼까요? 여기는 레미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레미야! 오랜만에 보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레미. 레미 잘 있었어? 그런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둘은 마주 앉습니다. 레미야, 우리 오래간만에 야바이 놀이 하자. 자, 가자다. 응? 다들 어디 가놨어? 봤지? 만나자마자 야바위 놀이를 한다?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 아이고, 잘하네. 레미 잘 찾네. 알고 보니 레미는 바로 야바위 맞추기의 달인. 가자다. 사람도 헷갈려서 맞추기 어려운 야바위 게임. 어디 있을까? 그런데 레미는 척척 잘도 찾아냅니다. 뭐 찾는 물건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 제가 오랫동안 레미를 알고 지냈는데 이 레미처럼 정말 야바위 잘하는 친구는 처음 봤어요. 진짜 잘해요. 레미의 반려인은 비건 싱어송라이터이자 TV 리포터인 빼어날 수입니다. 자, 지금 레미가 몇 살인가요? 레미는 지금 2년 조금 더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2살 정도 됐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한 14살, 13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동물을 되게 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연한 계기로 어떤 영화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출연료를 받아야 되는데 출연료를 못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강아지를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딸내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때부터 제가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레미는 처음에 어떻게 야바위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접하게 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내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좀 재밌게 해주려고 카드로 이렇게 섞는 게임을 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서 간식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었는데 레미가 이 간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계속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했더니 또 들은 쪽을 손으로 긁어가지고 먹여주고 그때 딱 제가 착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컵을 세 개를 놓고서 처음에 그냥 맞추고 그 다음 단계는 조금 섞어서 맞추고 그 다음에는 더 섞어서 맞추고 지금은 막 여러 번 섞어가지고 해서 레미가 지금은 그렇게 해도 곧잘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레미의 재능. 맞추기라면 자신 있다. 레미야, 야바위 할까? 야바위란 말에 눈빛이 초롱초롱.
레미의 야바위 실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컵 속에 인조꽃을 넣어서 시작합니다. 자, 건너건 먹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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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잘했어. 아, 돈 먹고 돈 먹고 지나는데 다 맞춰가지고. 왕.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자, 맞춰. 자, 맞추세요. 왕. 앞발로치만은 컵마다 100. 왕백중! 왕! 요! 왕! 요! 이제는 정말로 야바위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야바위 하자. 자, 겁나 겁나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야바위, 집중해서 보는 레미. 과연 레미가 맞출 수 있을까? 레미야. 성능 시간이 길어지자 급기야는 산 위로 올라오는데 앞발로 찍을 테스트 완료! 왕을 찍으세요! 왕! 아무리 길어도 문제없이 맞춘다! 잘했어. 레미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하죠? 레미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의심을 샀었어요. 강아지는 후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분명히 저거는 다 냄새로 찾는 것일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누구나 저 같았어도 아마 그런 의심을 했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레미가 순전히 동체 시력과 집중력으로만 야바위를 맞춘다는 것이 실험 결과 입증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레미는 다른 강아지들하고 다르게 시각이 이게 물건을 따라가는 그 속도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빠르고 그 집중도가 일반 강아지하고는 약간 좀 다르고 좀 우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레미는 뛰어난 재능으로 SBS, EBS, OBS 등의 TV쇼에 여러 차례 소개되었고 디지털 카메라의 홍보 모델로도 활약했습니다. 각종 행사와 콘서트에도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신의 음반도 출시했습니다. 나이는 겨우 두 살이지만 정말 경력이 화려하죠. 뿐만 아니라 레미는 자신의 출연료 전액을 동물보호기금에 기부한 훌륭한 동물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레미는 100% 비건 채식을 하는 강아지이기도 합니다. 레미가 유명세를 얻고 그걸로 인한 그 출연료가 생겼었어요. 그거를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보태 쓰시라고 전에 기부하면서 저희가 그때부터 저와 레미가 동물보호에 더 어떻게 보면 그 실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레미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전에 그 동물을 위한 그리고 버려진 특히나 그 버려져 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동물 친구들을 위해서 다 씌워지고 있습니다. 레미가 그 야바위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뛰잖아요. 그러면은 행사장에 가서 뭘 하냐면 제가 먼저 사람들한테 선보여요. 컵 세 개를 두고서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레미야 왕을 고르세요. 왕? 그럼 딱 하면 레미가 맞춰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죠. 우와 어떻게 강아지가 저걸 집중해가지고 손으로 맞출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쓰기 시작해요. 저도 해볼게요. 저도 해볼게요. 아 그럼 나오세요. 해서 레미를 앞에 두고서 컵을 가지고서 딱 했는데 레미가 탁 맞춰요. 그러면은 사람이 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0원을 유기동물 위한 그 모금함이 있어요. 거기다 넣어주시고 맞추면은 행사장에서 준비한 그 사료라든지 방석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고 그런 행사에 레미가 많이 참여했었죠. 레미가 TV 출연으로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는데
그 야바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저는 하루에 쪽지를 많이 받을 때는 거의 한 300개 이상 받은 것 같아요. 다들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강아지가 야바이를 하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움직임을 주시하는 레미. 과연 다른 개들도 레미처럼 야바이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저 멍하니 바라보거나 외면해버리기 일쑤. 엄마 지금 뭐하는 거야? 심지어 아예 자버리는 개들도 있다. 야바위의 길은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야바위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야바위를 하는 거는 물론 레미만의 어떤 특별한 재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강아지들도 못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지능이 높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반려견들에게 야바위 놀이를 가르치는 비법을 특별히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반려동물과 같이 이 야바위 하는 게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오늘 특별히 그 반려동물과 야바위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을 공개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간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이런 간식을 손에 딱 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쥔 상태에서 강아지한테 딱 내밀면은 냄새를 맡던가 손으로 긁던가 할 거예요. 먼저 레미를 보시죠. 레미야, 자, 먹어. 먹어. 잘했어. 먹어. 레미도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쥐면은 손으로 이렇게 긁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긁었을 때 잘했다. 항상 이렇게 뭐 혼내는 것보다는 칭찬을 먼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단계, 2단계로서는 간식을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제는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강아지는 이 안에 간식이 있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긁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먹어. 망아치세요. 망. 이렇게 긁죠. 그랬을 때 또 잘했다고 주면서 칭찬을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이 야바이 게임은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손모양을 하고서 바로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도 강아지는 이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걸 먹습니다. 자, 레미야, 먹어. 네. 잘했어. 잘했어. 네. 이제는 두 손이 아니라 이제 컵 하나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강아지들은 똑같이 인식하거든요. 자, 컵 하나를 놓고서 왕을 찍으세요. 왕. 예. 보셨죠? 강아지는 컵을 찍게 되고 잘했어. 자, 다음 단계로 컵 두 개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섞지는 말고 이렇게 놓고서 자, 왕을 찍으세요. 왕. 예. 이렇게 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잘했어. 자, 이번에는 컵 세 개. 이번에는 컵 세 개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간식이 어디 있는가 뻔히 알려줘야 돼요. 자, 레미야. 자, 왕을 찍으세요. 왕.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섞어가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많이 섞어도 강아지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꼭 간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야바위가 꼭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더라고요. 이상 야바위 훈련법에 빼어날 수였습니다. 레밀라 잘했어. 귀여운 야바위의 달인 레미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8월 23일 이 시간에 스타 강아지 레미의 비건 채식 생활과 연애 활동에 얽힌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공개하니 놓치지 마세요. 제주꾼 강아지 레미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오늘 고귀한 생활 채식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스프링 마스터 텔레비전의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 곁에 찾아오는 동물 천사가 여러분께 많은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길 기원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Vegetarianism, the noble way of living. Coming up next is Between Master and Disciples. Please stay tuned to Spring Master Television. May an animal angel pass by your way and bring much laughter and happines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suprememastertv.com/VEG.